전쟁으로 고통받는 민간인 가운데 2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폭포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2월 24일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자 대대로 지내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민족국가인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몰도바 등으로 피신해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500여 명이 우크라이나 인접국에서 고려인 마을에 도움을 청한 후 항복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고려인 동포들이 광주 시민은 물론 국내의 후원자의 도움으로 입국한 수가 227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입국자 수는 5월 말까지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부터 국내 귀환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YMC를 주축으로 시민단체, 기업체, 전국계가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고 있으며 익명의 시민들까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이런 따뜻한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 한국에 입국한 후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동포들에게 물품을 배분하고 임대보증금 200만 원과 두달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난민 자녀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교육 등 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이역말리 대한민국을 떠나 우리 고려인 마을이 광주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 앞장서 주신 광주 지역사회와 국내 후원자들에게 두손 모아 머리 숙여 깊숙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고려인들이 전쟁의 공포를 뒤로한 채 광주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